경기도 평택시와의 도계 분쟁 소송에서 패한 충남도는 당진항 매립지 범도민대책위원회를 열어 당진항의 중장기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.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당진항 고대부두 인근 해역 등 외항을 중점 개발하는 한편 공공기관과 글로벌 기업의 이전을 통해 민신 수습에 나서야 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습니다. 특히 양승조 지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며 특단의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